아시안게임 4연패에 도전하는 우리 야구 대표팀이 현지에서의 첫 훈련에 나섰습니다. KBO 리그와는 마운드와 잔디가 달라 빠른 적응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항저우에서 홍석준 기자입니다. 30도가 넘는 더위와 습한 날씨를 항저우에서 다시 만난 야구 대표팀. 추석 명절의 흥겨움은 잊고 현지 적응에 돌입했습니다. 웃음기 하나 없이 비장한 표정이 돋보였습니다. 단기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줄 선발 투수들은 마운드 점검에 한창이었습니다. 대회 마운드는 KBO 리그보다 딱딱하고 높고 경사가 있는데 원투펀치이자 룸메이트인 문동주와 곽빈은 마운드에 대한 다른 취향을 드러냈습니다. 높은 마운드라 저한테 좀 우위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죠. 처음 해보는 마운드이기 때문에 내일 있을 훈련에도 마운드도 잘 밟아보고. 사직 야구장 마운드가 엄청 높은 걸로 체감이 됐는데 네, 그 정도의 높이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높은 마운드 좀 싫어해가지고. 경기장에 새로 인조 잔디가 깔린 것도 적응해야 할 부분으로 떠올랐습니다. 잔디의 길이가 길어 국내에서 훈련을 했던 고척돔보다 타구가 느리게 오고 더 튀어오른다는 겁니다. 조금 느리니까요. 네, 느리고 좀 튀는 볼을 좀 튀는 경향이 있으니 내야수들은 좀 한 발 더 앞에 대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야구 대표팀은 추석 당일에도 당근질에 나서며 아시안게임 4연패 의지를 다졌습니다. 항저우에서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